안녕하세요. 3D펜 장인 사나오입니다. 오늘 만들 것은 도로명 주소 명판입니다. 한국의 모든 건물에는 도로명 주소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 3D펜으로 독도 모양 명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독도는 한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그곳에는 현재 주민과 경비대, 등대지기와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40여 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2008년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공모하여 안용복길, 이사복길이라는 도로명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닥에 볼펜 자국으로 글씨를 새겨주고 3D펜으로 출력해줍니다. 안용복 선생은 조선 숙종 때 인물로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지켜낸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다음은 투명 필라멘트로 교체해서 글씨들을 서로 연결해줍니다. 종이에서 조심스럽게 떼어주고 벽에다 대고 감상 한번 해줍니다. 명판은 보통 눈에 잘 띄기 위해 파란색으로 만듭니다. 윗부분은 독도의 모습처럼, 안쪽은 마치 독도가 떠있는 동해바다처럼 물결치는 느낌으로 채워졌습니다. 투명 필라멘트로 1cm 정도 떨어뜨려서 판과 글씨들을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명판을 파란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주면 단 하나뿐인 특별한 독도의 도로명 주소 명판이 완성됩니다.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장인 사나고입니다. 저는 지금 밤새 작업을 하고 강원도도 아니고 울릉도도 아니고 바로 독도에 방금 만든 도로명 주소 명판을 전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 거의 다 왔고요.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 6시간 후면은 독도 땅을 밟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철로에 왜 돌멩이가 있지? 잠을 안 자서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여기 똥 싸놨다 저기.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빨리 기차 안에서라도 자야 되는데 그놈의 유튜브 각 좀 뽑아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는 뜨고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포항이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배에 올라탔습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배로 3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배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전날 밤을 새고 가시면 좋습니다. 앉자마자 기절해서 눈을 뜨면 울릉도에 도착해 있거든요. 배를 갈아타고 멀어지는 울릉도를 보고 있으면 드디어 오래도록 기다렸던 독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독도는 두 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 있습니다. 입도하는 동도 항구에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있습니다. 독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서둘러 제가 만든 명판을 독도 경비대원 분께 전달했습니다. 동해 먼 바다에 홀로 떠있는 독도에 모든 사람들이 직접 와볼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언제나 독도를 생각한다는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나고였습니다.